안녕하세요. YTV 1분 건강체조 이윤아 코치입니다. 오늘은 전신 운동을 가지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코어에 가장 좋은 코어 강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사실 버피라고 알려진 효과가 좋은 운동을 조금 더 쉽게 만든 운동이에요. 그래서 상체하고 어깨 쪽 강화도 되고요. 엉덩이하고 다리, 허리 스트레칭까지 같이 되는 운동이라서 만약에 집에서 나는 운동을 단 한 가지만 해야 된다, 그리고 집에 아무 도구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운동을 한번 배워볼게요. 우선 운동은 이렇게 서서 시작이 되고요. 발 넓이는 너무 좁거나 넓지 않게 어깨 넓이 정도로 맞춰서 서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상체를 구부려서 손을 바닥에 완전히 짚으실 거예요. 짚고 걸어가듯이 손가락을 하나하나, 손바닥을 바닥을 짚으면서 우리 푸쉬업이나 플랭크 자세까지 손바닥으로 이렇게 오실 거고요. 이렇게 플랭크 자세가 되시면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셨다가 다시 우리가 왔던 일어서는 자세까지 갈 거예요. 일어나서 손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뒤꿈치는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짚고 가능하시다면 발까지 오셔서 다리를 쭉 폈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면 동작이 하나예요.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어깨 넓이 너무 좋고요. 자, 바닥 짚고요. 와, 유연성이 너무 좋으시네요. 오케이, 천천히 가서 플랭크 자세. 그렇죠. 오, 완전히 엉덩이 내려서 일자. 그렇죠. 자, 여기에서 주의하실 손바닥. 그렇죠. 이렇게 바꾸지 않고 완전히 내려가세요. 바닥에 안 버티셔도 돼요. 그냥 철푸덕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올라오실 때는 내 손목과 어깨 안전을 위해서 손은, 그렇죠, 내 가슴 옆에 딱 두시고, 자, 그대로 다시 발까지 기어가 볼게요. 번쩍. 그렇죠. 쭉쭉쭉. 그렇죠. 천천히 가서 가능하신 분들은 거의 발까지 오셔서, 그렇죠, 다리 쭉 펴고 100점.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완벽한데? 그렇죠. 그럼 이때는 무릎을 더 구부리시고 손을 더 멀리 가져가셔도 돼요. 이만큼. 그렇죠. 더 가져가도 돼요. 그렇죠. 여기서 가시면 돼요. 쭉쭉.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좋아요. 내려가셨다. 그렇죠. 손 가슴 옆에 올라오시기 직전에 손이 만약에 여기에 있거나 너무 위에 있거나 하면 손목이나 어깨가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항상 가슴 옆에 딱 붙이시고 좀 더 위로 가슴. 그렇죠. 여기. 그래서 쭉 올라오세요. 빰. 오케이. 다시 한번. 자, 무릎 구부리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힘드신 분이 계세요. 그러실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무릎을 아예 구부리고 시작하세요. 내려오셔서 이렇게 아예 앉아보세요. 그렇죠.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걸어가세요. 쭉쭉. 플랭크까지.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 내려오세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 푸시업이 아니라 무릎 대고. 이건 세우시고, 이제 무릎 대고 일으켜 보세요. 상체. 그렇죠. 그 쭉쭉 올라오세요. 쭉쭉쭉. 그래서 일어나시고 상체 아니 여기서 그냥 상체만 세웠다가,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렇죠. 짚었다가 그냥 바닥에 내려가셨다가, 그렇죠, 반 정도만. 그렇죠. 올라서 다시 무릎까지 갔다가 일어나시고, 그렇죠, 요렇게. 자, 무릎 접으시고 바닥에 손을 짚으시고요. 그 상태로 하나하나 걸어가요. 이때 만약에 내가 바닥에 무릎이 안 닿을수록 운동 효과가 있고요. 그거 조금 힘든데 그러면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완전히 상체 일으키고 다시 한번 무릎 접고 바닥 짚고요. 천천히 플랭크 자세 내려갔다가 밀면서 올라오고, 이때 무릎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일어나시고요. 좋아요.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바닥 짚고요.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일으키고. 좋아요.